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이 스윙을 잘 만들어야 된다, 혹은 스윙을 이쁘게 해야 된다, 그런 스윙 동작을 보고 와 자세 좋다, 와 네 운동신경 있다, 테니스 잘 배웠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스윙의 동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 킥포인트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윙이라는 것은 테니스 중에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것을 어떤 누구에게 지도를 한다든지 레슨을 받으실 때 포핸드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고 백핸드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시죠. 사실 스윙은 정말 쉬운 부분입니다. 레슨을 하신 지 한 이틀 혹은 3일 정도만 지났을 때 충분히 쉽게 이론적으로도 원리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텝 밸런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저에게 이런 스윙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셨더라도 랠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 상대가 친 공이 좀 세게 날아온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스텝 밸런스 타이밍 때문에 그 내가 제대로 배웠던 스윙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스윙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스텝 밸런스 타이밍을 제대로 또 숙지를 했을 때는 정말 멋있는 그런 샷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으로 포핸드 스윙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자세를 하신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면 스플릿 스텝을 하고 테이크 백을 뺍니다. 사실 준비 자세에서부터 테이크 백을 빼는 스윙의 원리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 백은 스윙의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좀 어떠한 그런 각, 그 다음 테이크 백을 했을 때 라켓의 높이, 라켓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원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켓을 테이크 백을 할 때 세워서 빼는 이 동작에 대한 부분만 익혀주면 되지만 임팩트에서 팔로스로 스윙은 원리입니다. 원리. 자, 여러분들이 테이크 백을 하시고 이제 임팩트 공을 맞추려고 이렇게 임팩트 밸런스를 맞추게 되죠. 자, 지금 임팩트를 맞췄을 때 이렇게 왼쪽 어깨랑 팔꿈치가 빠진 상태에서 임팩트 밸런스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라켓 헤드가 어떻습니까? 정면을 바라보고 임팩트를 만들고 있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팔로우 스로우를 만들 때, 피니시 동작을 만들 때 이 스윙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원리를 알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스로우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게 매끈하게 스윙이 진행돼 버리고요. 그 다음 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팔 전체가 몸이 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하는 스윙 어떻습니까? 이 팔 주먹에서 어깨까지 이 팔 전체를 다 이렇게 넘기는 듯한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임팩트 이후에 이 팔로우 스로우 동작에서는 이 관절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제가 입문자 혹은 테니스 스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손목의 역할과 팔꿈치의 역할입니다. 이 두 관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사용하신다면 팔로우 스로우 동작은 정말 쉽게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또 연구를 했냐면요,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연습을 하면서도 제가 포핸드를 연습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니까 기존의 포핸드보다 좀 더 훨씬 쉽게 포핸드를 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임팩트를 딱 맞추는 순간부터 여기서 가장 뭐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라켓 헤드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라켓 헤드. 왜? 공이 맞는 부위가 여기 라켓 헤드지 않습니까? 그죠? 라켓 헤드에 공이 맞기 때문에 라켓 헤드가 주먹보다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바로 손목의 관절을 사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임팩트 맞는 순간 주먹 중심으로 손목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주먹에서 어깨까지 팔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라켓 헤드가 거의 지금 1m를 넘게 진행이 되어버렸죠. 그죠? 자, 손목의 역할. 자, 여기서 계속 손목의 역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켓 헤드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손목의 역할을 한 70% 정도 진행을 했으면 여기서는 바로 팔꿈치의 역할인 것이죠. 팔꿈치가 어떻게 됩니까? 접어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팔 전체를 휘돌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라켓 헤드, 이 공 맞은 부위가 쉽게 넘어가죠.
나의 최종 목표는 임팩트를 맞춘 다음 얼마만큼 이 주먹과 이 팔꿈치 기준으로 라켓 헤드가 쉽게 내 머리 뒤로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 손목과 이 팔꿈치 관절로 쉽게 스윙만 휘둘러져 버린다면 스윙이 굉장히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임팩트 순간, 손목의 역할. 자, 라켓 헤드가 이만큼 진행이 됐죠. 손목의 역할, 그 다음 팔꿈치의 역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어떤 동작이 만들어지냐면요, 이 라켓의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켓의 면이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런데 손목의 역할 어떻습니까? 손목의 역할, 지금 손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손목의 관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스냅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공은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임팩트에 스냅이 너무 많이 가해져서. 자, 손목의 역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손목의 역할을 할 때는 라켓의 면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손목의 역할입니다. 자, 면은 지금도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손목의 역할, 그 다음 손목의 역할이 70% 진행이 됐으면 팔꿈치의 역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팔꿈치에서 내 어깨까지 이 부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라는 것이죠. 임팩트를 맞추고 손목의 역할, 팔꿈치를 접어주는 역할을 하면 지금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동작은 움직이지 않죠. 그죠? 손목의 역할, 팔꿈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켓 헤드가 쉽게 내 머리 뒤로 넘길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바로 스윙에 대한 원리입니다. 임팩트 이후의 스윙에서요. 물론 이 오른손 동작에 대한 역할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테니스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 각 부위마다 역할들이 다 있어요. 왼손의 역할, 왼손 손목의 역할, 손가락 위치의 역할, 팔꿈치의 역할, 어깨의 역할. 자, 오른손을 봤을 때도 방금 뭐죠? 손목의 역할, 팔꿈치의 역할, 이 어깨의 역할,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또 팔로스로 하기 위해서는 시선의 역할, 목의 역할, 턱의 역할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이 부분은 오른손에 대한 역할이죠. 스윙의 원리를 가장 쉽게 만들어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오른손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의 역할.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의 역할은 정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손목의 역할, 팔꿈치 역할로 잘 만들어내시는데 만약에 왼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윙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오른손의 역할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 왼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스윙이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의 역할, 그죠? 자,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적으로 다 배우셔야지만 스윙 전체가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체의 역할도 따로 있습니다. 테니스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테니스는 정말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눠지는데요. 상체의 역할, 하체의 역할로 나눠집니다. 상체의 역할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왼손의 역할, 오른손의 역할, 그 다음 뭐 목의 역할, 그 다음 시선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손목의 역할, 팔꿈치의 역할, 어깨의 역할,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오른손 포핸드 스윙은 일단 오른손이 공을 치니까 오른손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가장 오른손이 얼마만큼 쉽게 스윙을 라켓 헤드를 쉽게 내 머리 뒤로 넘겨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만들어내려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손목의 관절의 역할, 팔꿈치의 관절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포핸드 스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주십시오. 테이크백에서 임팩트를 맞추는 시점부터 손목, 팔꿈치, 손목, 팔꿈치, 이렇게 해서 라켓 헤드가 정말 쉽게 내 머리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킥 포인트는 팔꿈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가 내 입의 위치, 내 입의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포핸드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포핸드를 쉽게 스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제 이 스윙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테니스는 절대로 이런 힘으로, 그 다음 내가 본대로
그 다음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알고 연습을 하시면 테니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